네, 안녕하세요. 여기는 김제 어딘가? 고가도로 밑에, 다리 밑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왜 여기서 촬영하냐고요? 제 로디가 여기에 가까이 있어서 여기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제 로디가 이게 열을 받으면 뜨거워요. 말에 전자장비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요.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? 로디를 여기다가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. 이렇게 삼각대를 놓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어르신이 이제 잘 비켜졌네. 안 그래도 이쪽을 보고 촬영하려고 했는데 계속 여기 계셔서 촬영을 제가 못했는데 잘 됐다. 원래 촬영 각도가 여기였거든요. 여기하고. 네, 저희 어르신께서 계속 여기 앞에 있어서 좀 비켜달라는 소리를 제가 못해요. 지금 카메라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. 카메라 조절을 한동안 계속 비켰습니다. 어떠냐고요? 왜안 이상한 것 같아요? 지금 제가 꼬니는 여기 있고, 여기 핸드폰 카메라예요. 저번에 제가 새로운 렌즈를 했는데 너무 이게 무겁고 번잡해서 간단간단하게 촬영하고, 이게 좀 저게 영상용으로는 좀 약간 거시기에, 역시 사진용이야. 자, 여기가 어디냐고요? 김제 여기에. 다리 밑인데, 뭐 육교 밑인데, 그래요. 좀더 앞으로 와도 될까요?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. 그러면 잘 보이시나요? 다리가 안 보이나? 잠깐만, 요게 각도를 요래요래. 우리 로디가 좀 가운데에서는 좋아요, 그러면. 이 정도면 됐겠죠? 저거를 광각이 아니라 일반각으로 해볼까? 아, 그럼 내 얼굴밖에 안 나오겠구나. 그렇지. 내가 또 왜 그러냐. 이게 딱 적당하네. 약간 뒤로 더 와볼까요? 오케이. 그럼 의자 밑에가 보이고, 되돌면 딱 됐나요? 된것 같은데? 자, 여기서 한번 마치고, 본 촬영을